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거 제 생에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고, 정말 다들 진짜 고생 많이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니까 그 순간은 정말 진짜 무슨 말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감정이 좀 들었는지? 아무 생각 안 들었어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안 들고 빨리 저기 뛰어가서 누구든지 끌어안고 뛰어야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그냥 열심히 뛰어갔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상식 때 딱 금메달 받았잖아요. 딱 받는 순간 어땠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무거워가지고 이제 목이 한번 앞으로 더 쏠렸던 그런 기억은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 목에는 금메달이 걸려있는데. 기분이 축하. 너무 좋았죠. 축하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바로 카톡이 엄청 많이 와있더라고요. 이제 락커룸 들어가서 민호형한테 바로 전화했죠. 이제 바로 영상통화 해가지고 자랑했습니다. 민호 선수가 뭐라고 하던가요? 축하한다고 그러죠. 이제 그냥 계속 웃더라고. 제가 그냥 민호 형한테 전화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있었거든요.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민호 형이 캡처해가지고 이제 저희 단독방에 올렸는데, 이제 형들도 다 축하한다고 해줘가지고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긴장감 같은 건 없었어요? 긴장 많이 됐죠. 그 중요한 경제 중국전 안 돼! 네, 중국전은 정말 저희가 그때 보면 거의 뭐 벼랑 끝이었잖아요. 지면 계속 못 가는 경기였기 때문에 많이 긴장이 됐고, 근데 막 부담감이나 이런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좋은 피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인 선수 룸메가 장현석 선수였잖아요. 네. 혹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그런 거 짧게? 아니요, 뭐 방에선 솔직히 없었고, 저희는 막 워낙 이제 또래들이다 보니까 막 한 방에 막 몰려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결승전 전날 이제 저희가 잠이 솔직히 안 오잖아요.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 2인실 좁은 방에 한 열 몇 명이서 어몽어스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네요. 결승전 전날. 태인 선수 막 인스타 스토리에 보면 한화 선수들 막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태인 선수가 한화 선수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동주가 너무 좋아요. 진짜 동주의 그 매력에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하, 정말 보고 싶어요 계속. 진짜 4차원을 넘어선 정말 그 마성의 매력이 있거든요, 동주는. 진짜 동주 보고 싶네요, 또 말하니까. 아, 그리고 이거 금메달 한번 깨물어 봤어요? 아니요, 못 깨물겠어요. 괜히 이제 흠집 날까봐 다들 뭐 진짜 금인지 깨물어 본다 하잖아요. 막상 자기 거 되면 못 깨물어.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응원 열심히 해주신 팬분들한테. 근데 제가 이제 그 SNS에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올리는 게시글마다 이제 금메달만 해놓고 올렸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정말 너무 좋아서 그렇게 올렸는데 감사 인사 한번 못 올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번 조만간 올릴 생각이긴 한데, 네, 정말 제가 하는 동안 응원도 정말 많이 받았고 응원 많이 해주신 것도 알고, 네, 그래서 정말 이 금메달 걸고 온 것 같은데, 네. 너무 진짜 감사했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년의 공백기 없이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금메달 한번 멋있게 자랑해주세요. 깨물진 못하겠고 제가 제 소중한 금메달.